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맨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는 그냥 여기에 영상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작업해 볼게요. 타이틀 작업합니다. 컨트롤 T.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자막으로 올라가는 부분 엔딩의 크레딧은 제가 미리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제목, 캐스트, 봉구는 누구, 라는 누구, 경현은 누구, 이런 스튜던트, 학생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내용을 복사했고요. 자, 이제 자막을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 T 눌러서 컨트롤 V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 놨던 스타일 중에서 이런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글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글씨 크기 조금 수정하고요. 줄 간격 바꿔볼까요? 리딩입니다. 네. 자, 이제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얼라인 중에서 수직 얼라인 요렇게로 마친 다음 화면 배치 봐볼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롤하고 올라가지는 기능이잖아요. 마저 해보겠습니다. 롤 크롤 옵션 요 버튼 누르셔서 롤 위로 올릴 겁니다. 스타트 오프 스크린 화면 바깥에서 시작. 포스트 롤 남는 시간을 한 60프레임 할게요. 끝부분을 천천히 한 90프레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게 되면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엔드가 이렇게 떠 있네요. 엔드 글자는 좀 키워볼까요? 엔드. 자, 그리고 배치를 마저 봤더니 약간 위로 올라갔을 때는 커서를 요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 가운데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위에 올려서 제목도 조금 키워볼까요? 제목도 보기 좋게.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면 엔드. 오, 좋습니다. 창 닫아주고요. 방금 만든 엔딩 크레딧을 영상 위에 아니면 영상 없이 자막만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방금 만든 엔딩 크레딧을 끝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영상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캐스팅 올라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캐스트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나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배역은 오른쪽 정렬. 자, 이렇게요. 배역은 오른쪽으로 정렬. 그리고 사람 이름은 왼쪽으로 정렬. 이렇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역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별도로 자, 제가 컨트롤 A, 컨트롤 C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요 레이아웃을 복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현재 걸 기준으로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거 배경 끄기를 해볼게요. 얘를요, 커서를 안에다 놓고 컨트롤 A, 컨트롤 V 텍스트를 교체했습니다. 자, 봤더니만 요런 글자인데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할 거고요. 글자가 좀 크네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배치를 해보면 여기다가 배치해 볼게요. 자, 요거를요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해갈 때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Alt는 복사고요. Shift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왼쪽 정렬 주고요. 자, 이번엔 배역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Ctrl A, Ctrl C 복사했습니다. 자, 프리미어에서 커서로 더블클릭하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와지고요. Ctrl A, Ctrl V 대체 그랬더니 예쁘게 봉구는 누구? 라는 누구? 잘 배치가 됐네요. 이때 두 개를 Shift키를 눌러 다중선택 수직을 맞춰준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수평 맞추기 요거는 안 해줍니다. 요렇게 맞춰준다면 예쁘게 배치가 되죠. 자, 끝부분에 가서 End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빈 공간에다가 엔드라고 글자 쓸게요. 아, 글자가 안 써지네요. 다시 END. 엔드라고 글자를 쓰고요.
현재 글자는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서 배치할 열어입니다. 얘를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마음에 드네요. 근데 위로 올렸더니만 공간이 또 안 만들어지죠. 이럴 때는 자 수직을 맞춰주고요. 엔드 끝에 커서 놓으시고 엔터를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 공간이 아래로 공간이 더 생기면서 예쁘게 배치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제목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컨트롤 C 제목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일 위쪽에 올려서 타입 툴로 글자 쓰겠습니다. 컨트롤 V 했습니다. 글자의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자 이 정도로 위치를 잡아볼까요? 물론 버티컬 또 호리젠탈 센터 이렇게로 맞춰준다면 마음에 드네요. 자 롤 크롤 옵션은 아깝게 그대로죠. 롤 위로 올리면서 화면 바깥에서 시작 화면의 엔드라는 부분이 잠깐 멈춰있는 시간 60프레임 끝부분에 천천히 나타나는 시간 90프레임 오케이 했습니다. 창 닫고요. 자 우리 소스를 갖다가 한번 배치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에다가 배치하죠. 비디오 2는 눈을 끄고 방금 만든 엔딩을 이렇게 배치해보면 글자가 정렬이 아주 깔끔하게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로 타이틀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딩 타이틀 배치하는 걸 한번 완성해 봤어요.